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매도거스라는 사람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2013년쯤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헬스장에 열심히 나가는 헬린이었습니다. 운동을 딱히 잘하지는 않으나 또 딱히 못하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딱 어느 정도 복근 입고 반팔을 입고 있으면 오, 너 운동 좀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생기던 고민이 몸이 조금 더 커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짐샤크 크루 멤버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멋진 포즈로 찍은 사진이 정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은 대부분 근육의 볼륨감이나 데피니션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몸과 제 몸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크루들을 팔로우하면서 각종 정보들을 습득했었는데 대부분 한 가지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점진적인 무게의 증가를 통한 점진적 과부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그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매도거스라는 사람은 운동 수행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쿼트 5장, 데드 6장, 벤치 3장 반, OHP 100kg가 훌쩍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늘 그런 숫자들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정도 무게를 들면 저 사람처럼 몸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저의 운동 여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고중량, 저중량, 자극 등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목표는 매도거스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만큼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됐었기에 수많은 정보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정답이 꼭 지금 와서 보면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와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목표나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말들의 현혹이 되어서 꾸준히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느라 조금 더 느리게 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틀린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 맞지 않을 뿐이죠.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기대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던 사람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서 우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복잡성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인생뿐 아니라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이 운동도 복잡해집니다. 연결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 갖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믿음, 단순한 이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믿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 끝에는 지금과 달라진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매도거스라는 사람을 동경한 지 8년쯤 되어가는 어느 날 OHP 60kg 맥스랩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한 구독자분이 매도거스의 기록을 깨셨네요 라고 해주신 말을 듣고 매도거스의 옛날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샌가 제가 매도거스와 많이 가까워졌더군요. 물론 제가 그를 능가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제 우상이었고 늘 따라잡고 싶은 상대이지 경쟁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와 제가 비슷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순간 매순간이 발전일 순 없고 늘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우울한 이 시점에 내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느끼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내가 누군가의 매도거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